school.오늘 아침에 주문한 숙배송이 도착했어요. 무료배송 쿠폰 남은 게 아까워서 쿠폰 쓴다고 이렇게만 주문해봤어요. 요거는 자주 1리터짜리 물병이고요. 원래 예전 집에서부터 쓰던 자주 물병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물병을 구입해봤어요.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마시려고 뚜껑 없는 1리터짜리 물병을 구입해봤습니다. 제가 요새 집에서 계란을 삶아 먹어가지고 30고짜리 계란을 한판 샀습니다. 갈치 속젓에 배추 찍어 먹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쌈배추 한팩 샀어요. 황금향 뭐한 봉다리에 9,900원? 행사라고 써가지고 황금향 한 봉다리 구입해봤고요. 저번에 사 먹은 귤이 너무 맛이 없어서 이번에 황금향으로 사봤어요. 집에 우유도 없으면 안 돼가지고 우유 두개 샀습니다. 수미 왜? 응? 수름이 사료 다 먹어서 이번에 생리 사료를 사봤어요. 노스웨스트 동결건조 사료고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추천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약간 시리얼 느낌이고요. 냄새는 별로 맛있는 냄새가 안 나네.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먹어줄래? 먹어보자. 이제 제발 먹어. 더 먹어, 수루미. 많이 먹어. 옳지. 맛있었어. 이수름? 꾸꾸리? 꾸꾸. 유통기한 2019년 11월 20일. 그동안 계속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가 work, what's up, few hours.
제가 매일경제 이페이퍼 1개월 구독을 신청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자꾸 또 결제하라는 창이 떠요. 이렇게 계속 열람을 하면은 결제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결제 누르면은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취소를 누르면 꺼져요. 저는 신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한 100번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제대로 신문이 봐집니다. 애슐리 뽕에 취해가지고 애슐리 에밀리 파리의 가다를 보다가 열일하는 그런 에밀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서 영어 회화 해보겠다고 케이크 어플도 깔고 경제신문도 이렇게 구독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어요. 밥 먹자. 수루미, 크크. 밥 먹을래? 좀 일로 와.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수름, 먹어.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칼거리가 도착했어요. 자석 칼걸이고요. 뒤에 이렇게 3M이 붙어있어요. 30, 40, 50 이렇게 사이즈가 3개가 있었는데 제일 긴 50cm로 구입을 했거든요. 뜯어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걸살걸 그랬다 싶어요. 칼은 잘 붙는데 다른 것들은 잘안 붙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붙는다든지 저는 뒤집개랑 이런 것까지 다걸 생각으로 이렇게 긴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붙는 게 없어서 망했어요. 가위랑 감자칼이랑 칼은 붙고 국자랑 집게랑 뒤집개는 안 붙어요. 연어 덮밥 레시피. 연어 덮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큐브로 된 소스인데 그냥 이거 하나를 원키라고 생각하고 넣을게요. 하이브리드 발매트고요. 얼마나 하이브리드한지 꺼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물기 금방 닦이고 금방 마르는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일반 털매트고요.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하이브리드 발매트인 거죠. 협찬 제안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를 합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찬을 받아보게 됐는데 규조토 발매트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발이 잘 닦이고
금방 마르는 건 맞아요. 닿는 면적만 잘 닦여가지고 발바닥 한쪽이라든지 발가락 사이사이는 물기가 잘 안 닦이는 단점이 있고, 둘 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뷰조토 매트에 의해서 물기가 금방 마르지 않아요. 물기가 마를 때까지 좀 촉촉한 상태로 오래 입고 이러다 보면은 냄새가 난다든지 금방 더러워져서 세탁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털매트를 자꾸 세탁기를 돌리다 보면은 제품이 상해가지고 오래 못 쓰고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푹신한 그 느낌을 못 잃어가지고 털매트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발매트는 각각의 매트의 장점을 하나로 합치고 단점을 또 서로 보완하는 그런 발매트입니다. 뷰조토 자리가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여기다가 뷰조토 매트 올리고 발 닦고 닦고. 욕실 앞에 이렇게 세팅해봤습니다. 구매대행으로 구입해가지고 배송이 거의 한 3주? 3주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오피스 로퍼를 구두 이 가죽이 찢어질 때까지 신었거든요. 분신과도 같은 로퍼 재구입했어요. 저는 제일 작은 36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36 사이즈 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거의 다 품절이거나 아니면 막 옵션가 엄청 붙여서 팔아가지고 영국몰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문했는데 택배박스에 런던몰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거든요. 모 브랜드 로퍼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가성비가 아주 잘 흘러가지고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드링킹 요거트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요거트 만들어 보려고요.
우리 관계를 밝히기로. 대충 올랐는데 애플워치 카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일이 거의 노란 색깔 수준이었거든요. 락스 세제 뿌리고 휴지로 좀 불려놨더니 엄청 깨끗해졌어요. 때가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노란색에서 아이보리 컬러가 됐습니다. 체중계가 이상한지 부엌에서 재면 52.4고 거실에서 재면 50.1kg예요. 6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제 몸 상태를 보면은 52.4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고구마랑 계란, 삶은 계란 두 개입니다. 수루미 침대가 도착했습니다. 엘르독 바람이 방석이고요. 미디움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침대 커버 색깔을 노란 색깔로 주문했는데 지금 커버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하늘 색깔 커버가 하나 더 왔어요. 수루미 안 편해? 안 편하니? 이수루미 하이파이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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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요거트 다 만들어져서 요거트에다가 시리얼 말아가지고 먹으려고요.